여보세요? 우재 씨 감기 몸살은 좀 어때요? 걱정해 준 덕분에 많이 나았어요. 어제 삼계탕을 먹고 푹 잤더니 많이 좋아졌어요. 좋아졌다니 다행이네요. 열은 어때요? 어제 아침에만 해도 열이 펄펄 났는데 이제 나으려는지 많이 내렸어요. 그래도 아직은 콧물도 나오고 목이 아파 말하기 힘들어요. 오늘은 좀 푹 쉬지 그래요. 안 그래도 좀 쉬어야겠어요. 참, 주말에 동아리 MT 가는 건에 대해서는 영재 씨하고 연락이 됐어요? 연락하는 중인데 아직 전화가 없어요.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. 영재 씨는 요즘 바쁜 모양이에요. 일단 내가 한번 전화해 볼게요. 그저께 만났을 때 열심히 준비를 하는 것 같았어요. 이번에는 자막을 보면서 들어봅시다. 여보세요? 우재 씨, 감기 몸살은 좀 어때요? 걱정해 준 덕분에 많이 나았어요. 어제 삼계탕을 먹고 푹 잤더니 많이 좋아졌어요. 좋아졌다니 다행이네요. 열은 어때요? 어제 아침에만 해도 열이 펄펄 났는데 이제 나으려는지 많이 내렸어요. 그래도 아직은 콧물도 나오고 목이 아파 말하기 힘들어요. 오늘은 좀 푹 쉬지 그래요. 안 그래도 좀 쉬어야겠어요. 참, 주말에 동아리 MT 가는 건에 대해서는 영재 씨하고 연락이 됐어요? 연락하는 중인데 아직 전화가 없어요.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. 영재 씨는 요즘 바쁜 모양이에요. 일단 내가 한번 전화해 볼게요. 그저께 만났을 때 열심히 준비를 하는 것 같았어요. 이번에는 자막을 보면서 따라해 봅시다. 여보세요? 우재 씨, 감기 몸살은 좀 어때요? 걱정해 준 덕분에 많이 나았어요. 걱정해 준 덕분에 많이 나았어요. 어제 삼계탕을 먹고 푹 잤더니 많이 좋아졌어요. 어제 삼계탕을 먹고 푹 잤더니 많이 좋아졌어요. 좋아졌다니 다행이네요. 좋아졌다니 다행이네요. 열은 어때요? 열은 어때요? 어제 아침에만 해도 열이 펄펄 났는데 이제 나으려는지 많이 내렸어요. 그래도 아직은 콧물도 나오고 목이 아파 말하기 힘들어요. 오늘은 좀 푹 쉬지 그래요. 안 그래도 좀 쉬어야겠어요. 참, 주말에 동아리 MT 가는 건에 대해서는 영재 씨하고 연락이 됐어요? 연락하는 중인데 아직 전화가 없어요.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. 영재 씨는 요즘 바쁜 모양이에요. 일단 내가 한번 전화해 볼게요. 그저께 만났을 때 열심히 준비를 하는 것 같았어요.